벽암 남사고 예언서 궁을론을 보면은 천우경 전니 재석정 하늘 소가 가르는 밭은 이로움이 있는 돌 우물물이다. 이돌 우물물 석정수라는 것은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바로 해일이며, 감로우 불사약입니다. 미륵 출세 만법 교주, 미륵이 낳는 세상 만법의 교주, 유불선 합일 기재생, 유불선의 합일의 기운으로 다시 난다. 자하 남선 포운 후회시 목출. 자하, 이 자하도라고 나오는데, 자하도는 바로 이 남조선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남쪽 땅이 반, 북쪽 땅이 반을 위임을 받아서 설립하는 그런 중립지역입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은 자주색이 됩니다. 그래서 자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색, 새우를 닮은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조선에서 이 자하도를 설립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포운 후예, 이것은 포도는 포도에 숨긴 후예라고 하는 것인데, 포도에 숨긴 후예의 뜻은 포도는 고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남성 고환, 그러니까 정관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후예를 자기의 자신의 후세를 낳지 않고 정관 수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세 성군은 후예가 없습니다. 후손이 없습니다. 시 목출, 그렇게 해서 이 말세 성군은 감나무 이치로다가 낳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시 목출은 감나무 이치로 낳은 목자이다. 예수님이 출임 때 아비 없이 낳은 독생자라고 하시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나무의 뜻은 복제의 뜻인데, 아비 없이 하늘에서 인공수정, 복제의 이치로다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임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비 없이 나는 목자인 것입니다. 감나무 이치는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감나무는 감나무 씨를 심어서는 제대로 된 감이 열리질 않고 고염나무 밑둥이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기를 해야지 올바른 감이 열립니다. 그래서 감은 감나무 씨자는 바로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 동서 교주, 성인으로 동서양의 교주이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바로 성인으로서 동서양의 교주라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교주의 뜻은 모든 종교에서 또 예언가들이 온다고 한 분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한 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오시기로 한 분이 이제 자기 교주가 다시 온다고 이제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돼 있고,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온다고 되어 있고, 또 증산도 대신주류교 그 계통에서는 진인이 온다고 되어 있죠. 상제님이 다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렇게 종교에서 온다고 하신 분은 다한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이때에 이렇게 오신 분의 그 특징을 이렇게 교감남사고 예언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손이 없고 정관 수술을 해서 고안에다가 포도에다가 후세를 감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기는 출임때와 마찬가지로 아비 없이 독생자로 나는데, 이 독생자로 나는 방법은 바로 복제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 성군 정두룡의 출생을 이 궁을론에 감춘 비밀을 이렇게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나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